반려동물을 위한 소비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늘면서 반려동물 서비스업 관련 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나섭니다. 앞으로 설치 공간과 관리 인력만 있으면 누구나 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한랄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랄 전문 전시회인 한랄 산업 엑스포 코리아가 개최됐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해 지출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된 상표 출원 역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허청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에 대한 웰빙 럭셔리 서비스업 상표 출원은 2013년 1,274건에서 지난해 1,644건으로 29% 증가했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도 1,077건의 상표가 출원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12% 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숙박호텔업이 전체의 약 46%로 가장 많았고 미용화장업과 산책 돌보기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앞으로 공용 공간만 있으면 누구나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설치 공간이 있고 관리 인력만 있으면 누구나 충전기 설치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공공 충전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급속 충전기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750기가 설치 운영 중이며 올해 말까지 1,076기가 추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한랄 전문 전시회인 한랄 산업 엑스포 코리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국내 농식품 업체들이 직접 개발한 한랄 관련 제품들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동시 진행된 바이어 수출 상담회에는 국내 업체와 계약하려는 해외 한랄 시장 유명 바이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담회에 참여한 외국인 바이어는 이번 행사가 한국 한랄 상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meeting was very good and I can like I say I my from my assessment and I from the way I have been talking to some of the companies because they know that in order for the economy to be improved they is the best business now is to go into the halal business. The Korean companies some are very proactive. 최초로 UAE에서 한랄 인증을 받은 국내 식품 회사입니다. 홍삼 농축액과 홍삼 분말 등 5개 품목에 대해 한랄 인증을 획득하고 지난 2015년부터 두바이에 수출 중입니다. 지난달에만 홍삼 농축액 3천만 원 수출을 달성했고 올해 전망되는 수출 성과는 약 1억 원입니다. 현재는 저희 두바이 고객사를 통해서 분말이나 홍삼 캔디, 홍삼 차, 그리고 홍삼 농축액 같은 총 한 5개 정도 품목이 수출이 제품이 등록이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지금 수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한 라면 회사가 선보인 7가지 매운맛의 한랄 라면. 현지인 입맛에 맞춘 제품들로 수출용 제품 라인업을 구축해 매달 약 300컨테이너를 수출 중입니다. 또 다른 업체는 발효식품인 우리나라 대표 장류에 대해 세계 최초로 한랄 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한랄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 4년 동안 주로 가공식품과 화장품, 의약품 등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등의 인기 있는 종목으로 선택이 되고 있고 수출 전선에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한랄 산업 수출액은 약 6억 8천만 달러. 한류 열풍과 한 아세안 FTA에 힘입어 오는 2020년에는 약 2조 달러 규모의 한랄 수출 시장 개척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김지연입니다.